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로 어제 브라이튼과 토트넘의 경기가 브라이튼의 3-0 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토트넘이 완전히 실신당하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아, 이게 참 나쁜 일은 한꺼번에 온다고 요리스 선수가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요리스 선수의 부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올라오고 있는데 뭐 일단 확인된 부분은 이제 팔꿈치가 탈골이 됐었고요. 근데 팔꿈치가 탈골이 되면 팔꿈치가 탈골되기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뼈 모양 보면은 끝에가 더 볼록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생긴 뼈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걸고 있는 모양새고 이걸 X자로 인대 같은 것들이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팔꿈치가 뭐 어깨와 비교를 해서는 빠지기가 쉽지 않은 관절인데 이게 빠졌더라면 아무래도 그 잡고 있는 인대라든지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상했냐에 따라서 수술을 해야 될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재활기간이 얼마나 나올지 정해지게 되겠죠. 수비수 베르통원 선수도 이 경기에서는 정말 관자놀이에 공을 맞기도 하고 상대 머리에 이 얼굴 부위가 부딪히면서 눈 부위가 엄청나게 부풀어 올랐던데 이래저래 순환시대를 보내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일단 경기 분석에 들어가서는 브라이튼의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전술적으로도 이날 굉장히 주목해볼 만한 점이 많았는데요. 일단은 무이 선수와 그로스 선수가 4-4-2의 양쪽 측면으로 나왔는데 이 중앙지향적인 선수를 측면에 배치를 하고 공격시에 중앙 쪽에서 이렇게 볼을 잡게 되었을 때는 무이 선수와 그로스 선수가 중앙으로 상당히 이렇게 좁혀서 주면서 한 5m, 10m 간격으로 볼을 가진 선수에게 공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최소한 하나, 둘, 셋 정도는 만들어주었다. 보통 이렇게 삼각형 형태를 띄게 되면 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볼을 주로 옵션이 늘어나면 상당히 좋은데 이날은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볼을 줄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많게 양쪽 미드필더 측면 미드필더들이 중앙으로 과감하게 좁혀주는 이런 변형 다이아몬드 전술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고요. 측면에서는 남는 공간을 역시나 한번 현대축구의 흐름이죠. 이렇게 양쪽 풀백들이 크게 올라와주면서 정말 미드필더의 투입되는 숫자가 많은 항상 상대에게 숫자로 싸우고 많이 뛰는 것으로 싸워주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올 시즌 브라이튼이 3백이라든지 4백 왔다 갔다 하는 흐름 속에서도 가장 4백을 기반으로 한 빛나는 경기력이 바로 이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브라이튼의 세 번째 골을 넣은 코널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대 선수고요. 아이리시 선수입니다.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아이리시 선수인데 1999년 이후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을 넣은 첫 번째 아이리시 10대 선수라고 합니다. 이게 또 영국과의 역사 관계도 있으니까 아마 아일랜드에서는 좀 격경사가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어떤 중원에서의 전술적인 부분을 보자면 브라이튼은 이날 볼 전개를 원터치로 굉장히 많이 가져갔어요. 원터치로 굉장히 많이 가져가면서 팀 전체가 하나의 유닛으로 그리고 90분 내내 이 선수들의 간격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 하나의 유닛으로 싸우고 서로서로를 믿고 원터치로 볼 전개가 많고 간격이 좋다. 결국에는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기 위한 어떤 3요소가 갖춰졌다라고 봐도 되는 거거든요. 이런 조직적이고 합의가 되어 있었던 플레이를 아주 잘 펼치면서 토트넘의 체력도 아주 효과적으로 잘 갉아먹었는데요. 토트넘은 전체적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거기다가 또 요리스의 부상으로 교체 카드까지 초반에 하나 낭비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토트넘의 체력을 갉아먹었던 브라이튼의 팀 플레이도 정말 빛을 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결정적으로 브라이튼이 엄청나게 많이 뛰었어요. 이 부분은 조금만 이따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토트넘의 평균 이동 거리를 보면서 브라이튼이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도 저희가 다시 짚어볼 텐데요. 브라이튼이 원터치 전개가 많았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욕심부리지 않고 보면 내주고 보면 내주고 빈 공간 뛰어가고 패스앤 부부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토트넘의 미드는 조금 반대지 않았나 싶어요. 개인적인 역량을 이용해서 탈압박이라든지 볼을 전개시키기 위한 시도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드리블을 통해서 돌파를 하려고 한다든지 미들 아래쪽에서부터 그러다가 상대가 한쪽으로 토트넘을 잘 몰아세웠을 때 급한 상황이 되어서야 패스를 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야 패스를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브라이튼의 경기 운영 방식이 굉장히 대조를 띄었기 때문에 더욱더 뭔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날 토트넘의 다이어, 은돔벨레, 에릭센 이 세 명의 조합은 서로 발을 맞춰본 지도 굉장히 또 생소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생소하니까 동기부여가 문제가 있는 데다가 서로 생소하기까지 하니까 정말 최악의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나니까 결과론적인 말이지만은 시소코를 풀백으로 기용을 한 것도 악수가 됐네요.
물론 풀백 자원들의 연이은 부상으로 이 풀백 자원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다른 중앙 수비수라든지 다른 전문 수비수를 풀백에 박아놓고 시소코를 그래도 중원에서 뛰게 했어야 되는 것이 어제 토트넘이 미들 라인에서 보여줬던 에너지를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더 낫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어떤 기술적이라든지 전술적인 분석을 떠나서 가장 토트넘 팬분들은 이게 화났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전반전 막판에 토트넘이 펼친 플레이는 지고 있는 팀의 플레이가 아니었어요. 지고 있을 때 공을 하나라도 더 따려고 1대1 경합 과정이라든지 상대를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한다든지 위에 있는 선수가 내려와서 끝까지 압박을 해준다든지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잖아요. 만약에 그때 경기를 트신 분들이 있다면 토트넘이 이기고 있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뭐 아니함이겠죠. 그런 플레이가 오히려 가장 화나지 않았나 싶어요.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경기가 끝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특히나 이 경기에서도 역시나 에릭센 선수는 상당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는 저도 특별히 공이 있을 때의 에릭센뿐만 아니라 공이 없을 때의 에릭센을 조금 많이 지켜봤었어요. 워낙 그런 이슈가 많으니까 확실히 공이 없을 때 안 뜁니다. 전방에서 겁나 뛰는 손흥민한테 안 미안하나 싶을 정도로 에릭센 주변의 세컨볼은 일단 다 브라이튼 겁니다. 에릭센이 이날 6번 또는 8번 포지션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유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많이 뛰어줘야 되는 특히나 공이 없을 때도 많이 뛰어줘야 되는 포지션에서 뛰어주지 않으니까 팀적인 압박이 되지 않습니다. 포백의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토트넘의 포백은 주구장창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포백의 잘못보다는 그 위에서부터 적절한 압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너무 통짜로 위험에 노출 된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요인적으로 따지자면은 그래서 토트넘의 어제 포백 수비가 조금 더 허접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경기력적으로는요. 다만 에릭센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을 노출하는 선수들이 많았다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뭐 라멜라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골의 실점이 요리스의 실수였다고는 하나 치명적인 요리스의 실수죠. 실수였다고는 하나 그 크로스가 올라올 때 대인 마킹을 보시게 되면 라멜라가 크로스에 일단 한 발을 쭉 듭니다. 그것도 꽤 먼 거리에서 한 발을 쭉 들어가지고 크로스 견제 한번 하다가 근데 상대가 접어요. 상대가 접으니까 자신의 포지션 리커버리를 하지 않고 그 다리 들었던 위치에서 그냥 상대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조기 축구에서도 이런 장면 나오면은 팀원들이 한 마디씩 하거든요. 이런 모습이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팀 밸런스가 무너지는 건 당연한 말이고요. 가뭄에 콩나듯이 볼을 만지게 되는 최전방의 공격수들도 평정심을 잃게 됩니다. 심지어 그 찬스 이후에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추가적인 찬스가 오지도 않았어요. 경기적으로 워낙 밀렸기 때문에 토트넘에 뛰는 모든 11명의 선수들 그리고 감독한테까지도 정말 어려운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전에 형컴이 축구를 분석을 할 때 제일 처음에 테크닉적인 부분, 그 다음에 피지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전술적인 부분, 마지막으로 멘탈적인 부분을 분석을 한다고 알려줬는데 사실 토트넘은 항상 피지컬적인 부분이 조금 빛났던 팀이에요. 토트넘이 한창 잘 나갈 때를 보시게 되면 강팀과 붙더라도 전 경기가 조금 좋지 않더라도 오! 저렇게 높은 위치에서부터 압박을 넣어? 선수들이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이렇게 상대를 못 살게 굴어? 조금 투박하지만 상대의 약한 모습을 철저하게 괴롭혀주고 철저하게 많이 뛰면서 그만큼 투박한 도전 이후에 세컨볼 그 이후에 공격 찬스가 많이 열리는 모습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정확하게 이런 분위기에 특화된 선수죠. 어떤 바르셀로나 같이 테크닉적으로 세계 최고 레벨로 섬세한 선수는 아니지만 워낙 왕성한 활동량과 투지 그리고 빠른 스피드 양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상대를 압박한 이후에 위험지역에서 딴 찬스를 그대로 공격 기회로 가져가는 이런 운영에 굉장히 능했던 팀인데 특히나 강팀을 상대로는 능했던 팀인데 이번 시즌 토트넘의 경기당 활동량 107km입니다. 107km라고 하시면 아마 통계를 평소에 많이 안 보시는 분들은 조금 마음에 안 와 닿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버풀과 자일츠부르크가 이겼을 때 자일츠부르크가 119km를 뛰었습니다. 토트넘을 브라이튼이 이날 잡았는데 이날 브라이튼은 118km를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km 이상 상대가 많이 뛰고 있다라는 점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토트넘의 감독은 그대로 있습니다. 감독은 그대로 있고요. 전술적으로도 올 시즌 특별하게 다른 전술을 확 쓴다고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뛰는 선수들이 다른 선수들이냐? 제가 혹시나 몰라서 하나하나 체크를 다 해봤어요. 에릭센, 요리스, 베르통원, 케인, 라멜라, 다이어, 데이비스 오늘 경기에 뛴 선수들 중에 이 7명은 2014-15 시즌 때부터 있었던 선수들입니다. 2014-15 시즌부터 약
5년 전에도 5년 반 전에도 있었던 선수들이 지금 토트넘에 8명이 남아있는데 사실 이 팀이 바뀌는 비율을 따져보다면은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그대로 고인물대로 지금 있는 편이기는 해요. 그러면은 감독 바뀌지 않았고 시스템이 바뀌지 않았고 선수들도 그대로 뛰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차이는 뭘까?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바로 작년만 하더라도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갔던 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무언가 토트넘의 경기력을 박살내고 있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경기장 밖에 있다라고 의심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여러 가지 썰들 중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썰은 바로 은돔벨레의 주급설이에요. 은돔벨레가 이번에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 기록을 깨고 팀에 오면서 받는 주급이 타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토트넘을 주급별로 선수들을 쭉 나열해 보니까 해리 케인과 은돔벨레가 20만 파운드씩 한국 돈으로 약 3억씩입니다. 팀 내 최고 주급이고요. 그 밑으로 손흥민의 14만 파운드, 요르시의 10만 파운드, 베르통원 알리 역시나 10만 파운드고요. 이 밑으로는 8만 파운드, 7만 파운드, 6만 파운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해 놓고 보니까 진짜 짜긴 짜네요. 자, 이렇게 짜긴 짠데 팀을 위해 엄청나게 헌신했던 선수들이 경제적인 보상을 받고 있지 못했을 때 아직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은돔벨레가 주급 3억을 땡겨서 이 선수들이 심리적인 박탈감을 엄청나게 가질 것이고 그것이 이 지금 토트넘의 경기력 하락을 불러오는 이유다. 이게 가장 설득력이 높긴 해요. 제가 보더라도 가장 설득력이 높은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디테일을 조금 더 들어가고 싶은 것이 점점 성장하는 클럽에게 새로 굴러 들어오는 돌이 이때까지 팀을 위해 헌신했던 괴인 돌보다 주급을 더 많이 받는 것은 흔한 일이기는 해요. 이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이 현상 자체는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특히나 최근 축구계 주급 또는 이적료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더더 이제 뭐 천억짜리 선수가 이제 천억 정도는 줘야 어느 정도 선수를 사올 수 있는 그런 뭐 단계까지 가버렸으니까요. 팀도 이제 점점점 위상이 높아지면서 예전에는 유혹하지 못했던 또는 예전에는 라이벌 구단과 같이 경쟁을 해서는 뺏겼던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또 데려와야만이 팀이 점점 발전을 하는 거고요. 은돔벨레가 팀 최고에게 가까운 주급을 받는 것이 저는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커뮤니케이션이 너무나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알드베이를 선수 대표적으로 짠 주급에 시달리다가 지금 구단에서 마음이 많이 떠난 선수죠. 에릭센 선수도 물론 있겠지만은 알드베이를 선수에게 레비 회장이 토비야 진짜 미안하다 이번에 또 구단이 챔피언스 리그 결승이라든지 리그에서 더 나은 포지션을 위해서 분명히 이 포지션을 보강을 하면서 다른 아스널이라든지 다른 저기 라리가 팀들이라든지 경쟁을 하다 보니까 20만 파운드 질러버렸다. 하지만 이 팀을 위해서 기여했던 선수들 절대 안 잊고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올 시즌 끝났을 때 성적에 따라서 제시할 주급을 미리 던져주던지 아니면 성적과는 무관하게 몇 경기 이상 뛰면은 이런 주급을 약속하겠다든지 이런 재계약이라든지 헌신에 대한 보상을 꾸준히 커뮤니케이션을 해왔었어야 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았던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사태로 터진 거 아닐까 싶습니다. 레비 회장의 너무나도 뛰어난 사업 수완이 비즈니스적인 거에만 너무 몰빵을 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터져나온 것이 아닌가. 자, 그렇다면은 빨리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전의 과오를 선수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 이상의 보상을 약속을 해주던지 도저히 이제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도저히 안 돼 이 선수랑은 빨리 정리를 하고 새 선수를 수급을 한다든지 레비 회장이 아마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이거를 돌려야 되는지도 아마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을 최대한 빨리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토트넘 올 시즌 정말 크게 망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뉴캐슬을 보면 알게 됩니다. 한때 명장을 데리고 있었고 한때 선수들이 승격 이후에 투지에 쩔어 있었고 여러가지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구단주가 자신이 약속해준 부분들을 지켜주지 않았고 그러면서 선수들이 사람들이 명장들이 하나하나 떠나는 클럽의 순위가 지금 몇 위를 기록하고 있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레비 회장이 엄청난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토트넘이 올 시즌 어떻게 반전을 만들어내는지 그 와중에 토트넘의 입이 마음이 떠난 듯한 선수들 그리고 감독들의 마음은 결국에는 어디에 정착을 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올 시즌 끝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